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사용자 정의 함수 컬러썸. 이 컬러썸이라는 것도 제가 그냥 붙인 이름 색상별로 썸을 한다 이래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이 파란색 이 위에서 파란색 셀에 있는 값의 합, 여기 또 노란색 셀 합계, 그 다음에는 빨간색 셀 합계, 그럼 27 되겠죠. 자, 이거 네이버 지식인에서 많이 올라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나오네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 이렇게 이제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죠? 이거 보세요, 그죠? 노란색 셀 합계 구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이거 2019년도 8월 13일에 제가 답변을 했던 건데 보세요, 컬러썸 사용자 정의 함수 보이시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뭐 컬러썸 동일한 내용의 질문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질문 주셨습니다. 또 그만큼 또 필요하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전에 일전에 알려드린 내용 똑같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사용자 정의로 가십니다. 뭐 다른 데서는 이런 함수를 기원하지 않으니까 가시고 그 다음에 범위를 잡습니다. 이 범위에서 색상 그 어떤 조건에 맞느냐, 파란색 색상에 맞는 합계를 구하고 싶다. 확인 이렇게 하면 52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40하고 12니 공식이 맞죠? 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겠는데 이거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해서 상대 참조 달러 표시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잡고 함수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잡고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 하시면 모든 셀에 해당 수식의 값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색상에 따라서 합계를 구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함수 마법사는 다른 PC에서도 똑같은 함수를 지원이 됩니다. 버전만 같으면 사양에 따른 함수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함수 마법사는 딱 이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 기능으로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컴퓨터 사용하시려면 거기서 또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특히나 컬러썸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제 노란색 같은 경우에 20입니다. 20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빨간색 셀을 노란색으로 바꾸면 27이 돼야 될 텐데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반영이 안 돼요. 반영을 하시려면 F9 키를 누르거나 누르면 되죠, 그죠? 또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재계산을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된다는, 아직까지는 어떤 버전이었으니 그건 안 돼요. 뭐 앞으로 추후에 이게 가능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업무, 실무에서 필요에 따라서 들어 쓰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뭐 잘 이해 안 되거나 하시면은 카톡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